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자. 저는 이데리온 소속 성 소장이고요. 자,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동시간대 밤 11시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다시 재시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거래에 있어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거래에 있어서요, 신용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 신용거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요, 대출을 받아서 하는 주식, 신용거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스탁론이라고 있어요. 스탁론. 제2금융권인데, 이자는 비싸요. 근데 어차피 뭐 금방 팔 거니까 하고 쓰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스탁론이고요. 세 번째는 저 미수라고 그러거든요. 미수는 뭐냐면요. 소위 이제 그 사채로 따지면 급전 같은 거예요. 예, 급전. 예, 급전은 저 10일 안에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수는요, 3일 안에 갚아야 돼요. 예, 못 갚으면요, 바로 압류 들어가듯이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자, 19일 날 반대 매매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한 5,5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영풍재지죠. 그죠? 대양금속하고. 물론, 주가가 바닥에서 뭐 그렇게 막 10배가 넘게 올라갈 때까지 도대체 이걸 몰랐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2023년 뭐 과학, 뭐 문명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저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이걸 아직까지도 그냥 지켜본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미수라는군요. 우리가 이제 쓰고서 그 3일 안에 예, 주가가 오르면 괜찮은데요. 빠져버리면, 그죠? 빠져버리면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용거래고요. 두 번째는 스탁론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미수거래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현금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어제 화요일 같은 경우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가가요? 예, 좋지 않았죠. 한 1% 정도 빠지다가 다시 반대로요. 예, 1% 급등했으니까 바닥 진봉으로 따지면 2%가 넘는 급등. 대개 한 2시 반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거죠. 그죠? 최근에 이제 반대 매매, 이제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또 2차 전지 이제 관련 종목들이 예, 반대 매매 때문에 그로 인해서요. 예, 주가가 예, 급락을 해버리면 이런 거 있어요. 알고리즘 매매라고 해서 컴퓨터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싼데 왜 이러지? 예,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고서요. 그냥 예, 자기네들이 그냥 자동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현상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는 또 주가가 좀 괜찮다가요. 오후 들어서 주가가 또 예, 크게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예, 급락하는 예,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강하죠. 이런 변동성이 강한 장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예,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식은요. 사야 될 종목이 있고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뭐 야, 영풍재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요. 증거금 그죠? 다른 증권회사는 다 저 증거금 100% 이렇게 했는데 키움만 40%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내가 400만 있으면 1000만 원을 살 수 있게 예, 열어놨던 게 이제 화근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키움증권 자체도 나중에는 한 2천억 정도는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예, 손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요, 뭐 2000년도 초반, 뭐 이때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 뭐 그때는 그런 일 많이 벌어졌어요. 2000년 초반에 그저 닷컴 열풍 할 때는요, 그냥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요, 사업자 내고 뭐 상장시키고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 23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예.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죠?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 선진국에서 이런 영풍재지 마냥, 뭐 대한금속 이런 행위하면요, 종신형이에요. 뭐 40년, 50년 정도 살고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뭐 삼성전자 그리고 그걸 그랬잖아요. 9월 초에 예, 뭐 22개 증권회사가 9만 5천 원 간다고 어떤 증권회사는 10만 원 안 가잖아요. 지금요. 그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안 간다고.
할 수 있으면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상단 라인 긋고 움직일 때 단타, 거리랑 들어와서 움직일 때 단타는 가능하지만 들고 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국민주, 카카오,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좀 방송에서 이제 시끌벅적합니다.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카카오 관련 없는데도. 예.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도 그렇고요. 되게 이제 그 종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열심히 그 붙고 있는 국민연금들이 좀 거기 거의 대주주로 예,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죠. 뭐 거의 한 6, 7, 8%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회사는 저 대주주가요. 국민연금이에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그 돈을요. 예. 왜 그런 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일어난 장세에 변동성이 심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어제 뭐 반등 졌는데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뭐 심정지가 뭐 왔다. 근데 그런 뉴스도요. 우리나라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저 푸틴 대통령이 쓰러졌는데 뉴스에 나옵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죠? 그분이 사망해도 뉴스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엠바고 걸지. 오케이. 자, 화면 좀 들어가세요. 자, 요즘 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세계에서 제일 안전자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 국채가 있습니다. 미국. 예, 국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석유입니다. 아, 그런데, 자, 미국 국채. 자,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자를 한 달에 10%씩,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에 10%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10%면 1억에 10%면 1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서로 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어쨌든 이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제 매일 그 빚에 허덕이는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빌려달래요. 그러면서 한 달에 20% 이자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쪽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와 같은 겁니다. 자, 미국 국채가요. 예, 미국 국채가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요. 5%를 돌파했다고 지금 계속 뭐 시끌벅적합니다. 그죠? 예. 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가 넘어버리면요. 전 글로벌 시장은 정말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지금 시황을,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거꾸로 넘어가면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 미국에서는 돈을 많이 풀었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밖에 나오지 마 이럴 때도요. 그리고 뭐 직장 다 폐쇄되고 그죠? 셧다운 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4인 가족으로 한 650만 원씩 줬으니까 그때 저축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도 괜찮았겠죠. 그죠? 그게 좀 풀리면서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중국이란 나라하고요, 일본이란 나라.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사주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페드라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이에요. 일본. 예. 그러면 왜 그들은 국채를 내다 팔까요? 국채를 왜 내다 팔까요? 예,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방어 차원도 있지만요. 어쨌든 저 월남전을 좀 생각해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달러를 은행에 갖다 주면 금으로 바꿔주던 때인데요. 월남전이 이제 일어나면서 돈을 많이 찍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야,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달러를 가지고 금 바꿔줘 했더니 BJR, 배째라, 나 못 바꿔줘 이래서 예, 그게 폐지됐죠. 그런데요. 자,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에 이제 돈도 이제 많이 자금을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그래서 이 5%가 돌파됐다라는 거는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제가 여기다 좀 써왔습니다. 최고치. 예.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벌어졌던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금융위기가 왔었죠. 2008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패드에서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가 5.5%예요. 우리나라는 3.5%. 근데 대출금리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은행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돈 자금 가져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이게요. 제가 뭐라 쓰냐면 글로벌 장기 시중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게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 세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최소 4.5%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십 번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0.5%였다고요. 그러니까 0.5%였는데 지금 5%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야, 왜 이래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뭐 인플레이션. 자, 그러니까 물가 상승. 그다음에 미국은요. 행정부라고 그래요. 바이든 행정부 뭐 또는 연방 정부라고 그럽니다. 연방 국가니까. 예, 연방 정부가 지금 재정이 상당히 좋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유럽이라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은 이번에 중동에서의 또 다른 새로운 이제 이슈가 생긴 겁니다. 예, 가자지구의 하마스 그 조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 인질을 이제 많이 데려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보복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아주 복합적으로 뭐 작용은 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자고요. 이스라엘은 저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유대인. 자, 미국에 인구가 3억 3천 명 정도,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 정도 되는 600만 명이 유대인이거든요. 뭐 실제 그 친구들이 미국을 뭐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방송이든 제약이든 뭐 방산이든 뭐 그저 미디어든 뭐 제약이든 항공이든 그죠. 뭐든지 이름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보면 다 CEO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 친구들이 하여튼 다 장악하고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을 예,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 본가 아니겠어요? 본가?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2023년 회계연도 적자 규모가 이미 2조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우크라이나 여기는 더 갈 게 없대요, 돈이. 근데 이제 문제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서요. 의회에 예, 의회에 천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어요. 자, 천억 달러거든요. 천억 달러는요. 지금 환율이 1,330원 계산하면요. 133조 정도 되는 거예요. 133조. 그러니까 대개 130조에서 한 150조 정도를 요거를 이제 조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어떤 조건으로 할까요? 미국이요. 자금 충당을 위해서 뭐를 훨씬 많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채를 또 발행하다 보니까 예? 이걸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자, 중국도 팔고 이제 일본도 팔았어요. 팔았는데 최근에는 일본이 또 삽니다. 일본이 왜 삽니까? 예, 원체 이제 중국에서 뭐 그게 내던지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국채 매도를 멈추고 좀 사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거를 또 계속 남발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발행만 하게 되면은 살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자 더 줄게, 이자 더 줄게 이래야 되는 거죠. 이래 되면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은 다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축 완화 뭐 그리고 또 긴축 이제 그 시중에 풀린 돈을 긴축 완화는 예. 긴축 완화는 돈을 푸는 거고 그죠? 또 뭐 긴축을 하게 되면은 저 돈을 이제 시중에 풀었던 돈을 이제 빨아들이는 건데 잘 보세요. 이건 국채입니다.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5%면 미국의 기업들이 회사들이 돈이 필요해서 이제 자금 조달할 때 그 친구들이 대출도 받겠지만 이미 상장된 회사들은 뭘 발행합니까?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회사채도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국채가 10년물 5%면 회사채는 몇 퍼센트를 발행해야 될까요? 이자를 얼마나 줘야 될까요? 그죠?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가가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일제히 하락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알겠죠?
그런데 이 틈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작전 중이라는 거 안타깝지만 그렇죠. 자, 국채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누가 살까요? 그죠? 뭐 중국이나도 일본이 사줘야 될 텐데 그죠? 어쨌든 이런 여파가 주요국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추가 주가 하락이라든가 환율 상승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고 괴롭죠, 그죠? 예, 그래서 금융시장은 물론 전체적인 실물 경제, 보통 국민들의 삶까지 다 흔들게 되는 거죠.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이걸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겁니다. 바로 패드라고 하는 미국 중앙은행이 결국에는 나설 겁니다. 어떻게 나설까요? 사주는 거죠. 야, 기업 어려워, 걱정하지 마. 내가 사줄게. 예, 내가 사줄게. 라고 하는 거죠. 예.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래, 내가 사줄게. 가져와. 그러고, 예, 달러 찍어주고. 국채도 결국에는 패드가 사주는 거죠. 그걸 이제 반대로요, 돈을 푸는 겁니다. 예, 그 위치까지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미국이요, 경기가 좋지 않아야 되는데 고용이 괜찮아요. 그리고 소비도 괜찮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는 저 모르겠습니다. 뭐 확전이냐, 뭐 평화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펼쳐지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요, 이란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이란의 움직임이. 예, 이란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한겨울의 살얼음판 같은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놀라지 마시라는 예, 그런 상황이 또 변함에 따라서 제가 여기서 잠깐 자, 오프닝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방송 때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예, 매수를 하셔야 될 종목,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연초에 움직였던 뭐 2차 전지 관련주, 그죠? 배터리 아줌마가 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셨잖아요. 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초전도체. 그것도 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예, 뭐 맥신, 그 이어서, 뭐 로봇 관련주. 예. 로봇 청소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데 그게 하여튼 뭐 로봇 관련주래요. 예. 그게 전자제품이죠. 로봇 관련주예요. 자, 어쨌든요. 그렇게 지금 계속 펼쳐지고요. 예, 시장을 많이 흔들어 댑니다. 그 와중에 한쪽 편에서는요. 예, 예전에 이제 라덕연 그 SG 사태 그 사건 아실 거고 그에 이은 지금 영풍재지와 대한금속. 예, 이거는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예, 결국에는 그 고점 부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미수 신용 써가지고요. 아마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건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상태, 그죠? 이런 상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도요, 매수를 들어가셔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보다 여기가 지금 낮단 말이죠. 이 부분은 항상요, 주식 어디서 사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셨대요. 여기서 안 사고 꼭 여기서 사셨대요. 왜 여기서 샀어요? 그랬더니 누가 사라고 그랬대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우연찮게 이제 여러분들 그 리모컨으로 증권방송 채널 돌리다가 예, 사실 수도 있고 또는요, 주가가 이만큼죠? 예, 고점 찍고 직전 고점 높아야죠. 그러고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앞전에 일어났던 고점보다 낮은 이 위치에서 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고점이라고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부근에 왔을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BPS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BPS.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요. 예, 제가 충분히, 그죠?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좀 돌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뭐 누가 7만 원 간다더라.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끝까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걸 그렇게 간다라고 자꾸 자신하시는지. 카카오가 갑니까? 네이버가 갑니까? 삼성전자가 간다고요? 그러지 않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차 전지든 초전도체든 기사에 나온 그 회사 대표이사 상무 그 전무까지 이름까지 내가 거론하면서 내 피디님한테 욕먹어가면서 이름까지 거론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고점에서 팔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거기서 대출을 일으켜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받아서 왜 고점에 사시냐는 거죠. 아니라고요. 믿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바닥에서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건 여기가 매수예요, 이거를. 예, 이게 쌍바닥, 진바닥이라고 그래요. 쌍바닥, 진바닥. 알겠죠? 이때쯤 되실 때, 이때쯤 가격 보면요, BPH 대비 PBR을 계산하면요, 거의 0.5배 정도 돼요. 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종목 사시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이제 쓰리봉이 바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헤드 앤 숄더. 이거 머리고요. 두 개 어깨다 그래갖고요. 헤드 앤 숄더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바닥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있는 걸 사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이렇게 뒤집어 있는 거를.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 분명히 신용으로 샀고 뭐 미수로 샀고 미수는요 소위 뭐 그냥 기술적 분석 차트 가지고요 초고수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손 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진바닥이 이제 쓰리 바닥, 투 바닥, 그리고 직전 바닥, 직전 저점보다 우측, 지금 현재 바닥이 좀 더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진바닥이 어디냐. 예, 투 바닥, 쓰리 바닥. 이런 강의는 뭐 굳이 하고 싶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차트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죠? 차트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긴,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아시겠죠? 들어왔을 때, 빨리 봐야 되는 것은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재무제표. 재무제표. 오케이? 재무제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안타깝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 샀어요. 30만 원에 샀는데 지금 10만 원대, 10만 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분한테 뭐 비중도 30%인데, 손절하세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그거를 계속 들고 간다고 그래서 그게 뭐 금방, 예, 다시 주가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요, 이렇게 크게 올렸다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으면 이게 다시 이 앞전에 바로 움직였던 대로 막 크게 다시 상승한다? 이럴 일은요, 없어요. 이럴 일은 전혀 없다고요. 상식적으로도. 아시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팔았던 그, 대주주들이 바닥을 다시 헤맬 때, 다시 쌀 때 사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외계인이 되자라는 거죠. 예. 개인.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제 투자의 성인 그런 뭐 소로스, 워렌 버핏, 짐 로저스, 뭐 피터 린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투자의 성인은요.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 이게 투자의 성인이에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걸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지. 예. 사서 그냥 고점에 사서 그냥 마냥 예. 고점에 사서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마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저점에 매수해서 어느 시점에서 그냥 편안하게 매도하고 나오는 이런 매매 방법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 가지 짚어가요.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뭐 50개든 20개든 30개든 보유하고 계신 종목. 첫 번째는요. 대주주 지분이라고 했어요. 대주주 지분. 대주주 지분이 제가 늘 얘기했죠. 20% 이하는 안 됩니다. 이상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의 대주주 지분이 7%예요. 8%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안정성 지표라는 게 있어요. 예,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보다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된다라고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여주면서 예, 그 재무제표 장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그죠? 매출액 의미 없어요. 예,
영업이익도 예,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도 직전년 직전 분기 대비 올랐네 떨어졌네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흑자여야 됩니다. 흑자. 이 말씀 꼭 되새기시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150% 이하. 여기서 하나라도 기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요. 절대 손도 대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 대비요.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유보율. 예, 유보율이 몇 퍼센트? 1000% 이상이어야 된다. 요즘 참 고맙고 감사한 건요. 저도 이제 가끔 채널을 돌리면서 증권방송을 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소위 이제 방송에서 방송하시는 전문가님들이 재무제표를 열어놓고 좀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내심 아주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차트만 가지고 뭔가 설명한다라는 건요.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자, 유보율 아셨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요. BPS라는 거예요. 그죠? 써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써 있으니까 이건 제가 청산 가치라고 그랬어요. 청산 가치. 알겠죠? 예, 청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그러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두 번 더 해서 4,000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가요? 예, PBR이라고 그러죠. PBR. 예, PBR. 예, PBR이 예, 시장에서 이게 청산 가치가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예? 예.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1배가 가장 중요해요. 1배가. 2,000원인데 2,000원에 거래되면 4,000원에 매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더블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 있죠.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2,000원짜리가 예. 2,000원짜리가 말도 안 되는 종목으로 말도 안 되게 막 배수가 시장에서 막 거래되는 거 있죠. 그죠? 이게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노을 같은 이런 종목이죠. 그죠? 예. BPS 대비 그리고 3년 연속 적자 회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엄청나게 신성장 기업이니까. 그죠? 예. 신성장 기업이니까 그러겠죠. 그죠? 피검사로 뭐 여러 가지 질병을 뭐 알아낼 수 있는 뭐 그런 뭐 키트를 만들고 계신가요? 어쨌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보면요. 결국에는 저 에스티메이트를 보라고 제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다. 여기서 기준에 하나라도 좀 어긋나는 종목을 들고 계시다 그러면요. 빨리 예, 도망쳐야 된다. 그 말씀을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제 차트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하나하나, 예, 최근에 이제 그 매매한, 그 분봉 매매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저는 다시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격주로 여러분들을 예, 대전에서 따로 예, 소규모로요. 무료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소규모로. 예.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죠? 예, 다음 주. 예, 다음 주 11월 4일. 그럼 이제 11월 4일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격주니까 11월 18일이 되겠네요. 예. 그때 대기는요. 어떤 그 전업을 위한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요.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인데요.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자료는 이제 10월 이제 24일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쪽에 이제 화면 크게 갈게요. 잘 보세요. 분봉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요. 아침에 예, 거래량을 동반하고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전날은요. 그냥 예, 조용합니다. 캔들이 깨져 있는 상태.
거래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녹색 화살표는 뭘 뜻하냐면요. 즉 시가로부터 3.5%가 돌파하게 되면 요렇게 신호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0%로부터 이 자리가 3.5고요. 이 자리가 이제 7%가 되는 거죠. 여기가 3.5, 여기가 7. 오케이. 이렇게 이제 선이 예. 자체적으로 이제 분봉해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아침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서두르거나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예. 서두르거나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어떤지를 확인해서 그죠? 멀쩡한 애가 이제 나한테 하나 왔으면 일단은 이제 건강 진단을 이제 해보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종목을 딱 봤더니 현대무벡스 그래가지고요. 예, 테마 보니까요. 로봇, 예, 산업용 협동 로봇 관련주.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무벡스 봤더니 서비스 로봇, 반송장치 서비스형 안내 로봇, 그 다음에 중등등등등등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써져 있어요. 이게요 HTS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현대무벡스. 자 물론 로봇 관련주들이 예, 테마로 형성돼서요. 제가 여기다 이제 예, 종목은 이 종목만 놔두고 삭제를 했습니다만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 예를 들어서 여기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관련주 그럼 종목이 여기 쭉 나열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 종목들을요. 하나하나 눌러 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고요. 또 그 안에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성 소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로봇 관련주구나라고 보실 수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뭘 보냐면요. 뭐 보라고 그랬어요? 자, 대주주 지분이요. 대주지분이 57%입니다. 그리고요, 안정성 지표라고 이겁니다. 자, 이게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러니까 이게 많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증권방송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이 맞는 종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증거금 100에, 대주지분이 뭐, 8%에, 빚은 엄청 많고 3년 연속, 5년 연속 적자 회사에 예? 부채 비율은 300%에 유부율은 해당 사항 없음 NA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청산 가치 보니까 뭐 370원인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5,800원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게 작전주고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거를 시장감시위원회나 한국거래소나 이런 데서요 금감원에서 잡아내서 절대 이 행위를 못하게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요, 일단 흑자 된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41%에 1200%라고 돼 있죠. 그죠? 1000 이상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BPS 봤더니 1300원이라고 써 있어요. 1300원. 그러면 2600원이겠죠. 그러면 이거는요 몇 년 자료냐면 22년도 자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10월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상반기라고 그래요. 상반기. 그럼 분기로 따지면요 6이라는 숫자는요 4, 5, 6에서 2분기입니다. 2분기의 BPS와 그다음에 PBR을 예, 계산하시면요. 주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자, 2분기에는 1282원에다가요. 이게 3.45배라고 돼 있어요. 이게 PBR이고요. 이게 PBR이고요. PBR. 이게요. BPS예요. BPS. 알겠죠? 1280원에 3.45배로 계산을 여러분들이요. 이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계산한 그 금액에서 다시 두 배를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2,9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회사는 아직 멀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요, 약 한 7, 8천원까지는 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셨듯이 얘를 보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매수 들어가면 되죠. 천천히 들어가도 돼요. 그죠? 그래서 쫓아가지 못해서 밑으로 좀, 예, 윗골이 닮아서 꺾일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고서요, 지지부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신경 쓸 거 없죠. 그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하여튼요, 거래량 없을 때는요, 없는 만큼 내가, 예, 그 나눠서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죠? 예,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예, 10%,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VI 발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VI 발동. VI 발동이 이제 여기서 10% 가고서 2분간 거래가 정지가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 14%라고 하는 이 고동색 점선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대개 이쯤에서 매도합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뭐, 매수하고,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러세요. 여기서는 살짝 보면 약간 갭 뜬 그런 흐름이 좀 나오죠. 갭 뜨면서 좀 둥 떠버리죠. 그러니까 2분간 거래 정지시켜서 VI 발동을 만들어 놓고요, 갭을 띄웁니다. 네, 그러고서 14%를 통과할 쯤에요, 저는 됐어 그러고요, 그냥 되게 매도합니다. 미수는 이때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이거는요, 아주 초고수, 정말 손놀림이 산전수전 다 겪은 주식 한 20년 정도 하신 분들이나 가능한 거죠. 예? 주식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신용, 뭐 스탁론, 미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저는 이제 대개 이제 이때 매도를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퍼센트는요, 여기까지만 해도 14%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14%까지 수익을 내느냐? 아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5%만 수익 내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일당은 나온다. 그리고 내 원금은 지키잖아요. 예,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이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예, 역삼각형이 나오죠. 여기가요, 예,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 매도. 그러면 이 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은요, 16%죠. 저는 14% 그 아래에서 놨습니다만, 언뜻 봐도요, 이 캔들과 이 캔들은요, 달라요. 여기서는요, 뭔가 여러분들을 어떤 금액에 대놓고 터는 모습 나오죠. 그죠? 털어내는. 이 종목 끝나진 않았어요. 매수해서 그냥 쭉 들고 가기보다는, 오케이, 매도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그죠? 두고두고 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아셨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캔들이 작아요. 단봉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요,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는데,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 고동색 화살표는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오렌지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5R 밴드라고 그래요. 5R 밴드. 오렌지는요, 다 익었다 그거죠. 그만, 그만하라 그 얘기야. 더 이상은 가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 종목이 오늘 시작해서요, 뭐 30% 갈 수도 있고요, 28%, 25%까지 갈 수 있으나, 예?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끊쳐라는 얘기죠. 이때쯤 되면요, 딱 캔들하고 거래량을 봐도요, 개인들 딱 사기 좋은 위치고요, 여러분들 흔들어대서 차익 실현하는, 즉 이 세력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딱 흔들기 좋은 위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종목 여기서 딱 스톱 그러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이 종목을 보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요, 주가는 또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 끌어내려가죠. 그래서 또 어떻게 계속 이어가는지 종목은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 방송에서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제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됐더라, 이런 종목들을 나는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그냥 묻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약 바닥이나 목표가를 지정해 놓고요, 그 안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처럼 친구 광수도 갖고 있고요, 영숙이가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영숙이나 그 광수나 그 친구는 종목이요, 한 50개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갔어요. 그거 엄청 떠들어요. 갔다고. 너 안 샀냐? 너 내가 그때 사라고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그냥. 예?
그럼 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 종목은 사지 말아야 됐어. 그런 얘기하는 친구는요,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잘 안 보일 텐데요. 이랜시스입니다. 자, 이랜시스를요, 지지난주 방송을 보시면요, 쭉 이랜시스 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의를 드렸었어요. 목표가는 5,8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 종목은요, 5,800원을 지지하고 끝났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요,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고맙게. 그래서 이랜시스는 끝났느냐? 예, 그러지 않아서 이랜시스는 다시 움직여 봅니다.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요, 예, 10월 20일 날, 여기 이제 양봉 만들고 무너지고요, 뭐 그냥 이렇게 지금 움직입니다. 그죠? 캔들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일단은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을 안 쓰는데 갑자기 거래량 예,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녹색 화살표입니다. 이거는요, 시가로부터 3.5%, 시가로부터 3.5%가 나왔을 때입니다. 시가로부터 이 자리 노란색 3.5%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늘에서 여기야 라고 표시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이렇게 될 때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그런데 이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놨잖아요. 근데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넣어놨다는 거는 목표 주가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목표 주가가 끝났으면 관심 종목에서 그 종목을 제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떴다 그러면 참고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전에 이야기했던 68%예요. 안정성 지표 뭐 너무 훌륭하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흑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자, 어떻게 해요? 부채 비율, 유보율. 자, 이렇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요. 예, 1,459원이고요. 2분기로 계산했을 때는 1,512원인데 1.95배 계산한 다음에 두 번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1512 곱하기 1.95는 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면요, 또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거기가 목표가인데요. 대략 5,800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으니까 오케이,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했겠죠. 그죠? 매수했어요. 매수했어요. 이렇게 뭐 밑에 빠지고 또 음봉 나오고 단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조금씩 주워 담는 거죠. 뭐. 주워 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부분, 이게 0이고요. 이게 3.5고 이게 7%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10% VI 발동이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단봉으로 쑥 올라가면서요, 이게 14% 금방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7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10% VI 발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여기 작아 보입니까? 거리랑 큽니다. 이렇게 분봉으로 봐서도 이게 양봉 자체가 크다가 작아지면서 거리랑을 이렇게 발생시킨다고요. 그리고 14% 금방에 오면 저는요, 그냥 없으면 간절하고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러면 씩 웃으면서 나오죠. 그리고 여기 금액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5,990원, 5,800원, 5,990원, 5,800원, 5,990원. 그리고요,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이 금액을 지키고 있으면 저는 관심 종목에서 어떻게 한다? 빼버린다. 알겠죠? 그러고 났더니요, 이렇게 쓱 내려가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팔았다고 치고요. 이 정도, 그러니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7인데요. 10% 미만으로 다시 내려오면 또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5,8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는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건 이제 과열 구간이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중에 과열, 더 이상은 이 위치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쉽게 하면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저는 매도하고 끝냈습니다만, 원래 원칙은요, 이 그림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는 꽤 큽니다. 18%가 되는 거예요. 18%. 작은 퍼센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마감이 됐느냐. 그러고서요, 일단은
손 뗍니다. 내 원금 확보하고 수익분을요, 가만히 두고 그냥 두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지켜보겠죠. 그죠? 또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매매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가는요, 또 흐드러지겠죠. 자, 한 종목만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재방송은.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애니 능률입니다. 애니 능률. 뭐 교육 관련주, 뭐 그리고 뭐 어떤 무슨 뭐 정치인 테마주, 저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그거하고 크게 관여 안 해요. 근데 애니 능률도요, 거래량 들어오면서요, 이 부분이 나왔다는 이 노란색 이 부분이요, 3.5%를 돌파할 때 이 신호가 나오면요, 우선 어떻게 매매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 둘, 셋 하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에서 소파나 내지는 컴퓨터, 내지는 노트북, 내지는 스마트폰으로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화면을요,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칩니다. 예, 이렇게 칩니다. 자, 이 부분을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여기를 딱 보는데요, 1초 이상이 걸리면 안 돼요. 똑, 딱, 예, 1초 이상이 걸리면 안 돼요. 처음에는요, 이걸 파악하는데 5초, 6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는요, 1초 이상 안 걸려요. 1초 이상 안 걸린다고요. 아셨죠? 인간의 뇌는요, 예, 멀티가 아니라 세 개를 동시에 파악해서 답을 내놓는데 1초면 충분한 뇌를 가진 거예요. 다른 생물체랑 달라요, 생물체랑. 자, 고맙습니다. 그죠? 자, 오케이. 다시 좀 확대할게요. 이 부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68억 흑자고요.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 30일에 900%. 훌륭하죠? 그리고 마지막 BPS가 5,170원. 그럼 만 원이겠죠. 그죠? 그런데 2분기 보자고 그랬죠. 그죠? 5,018원에. 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 1.24배 계산하면 돼요. 그럼 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만 원이 넘어요. 만 원이 넘는데, 만 원이 넘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요? 4천 원이라고요. 꼭 기억하실 거. 그 안에서, 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매매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살려고 여기서 샀는데요. 여기서 쭉 빠지죠. 그죠?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버리죠. 그죠? 음봉을 만들어 버리죠. 음봉.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쭉 빠지고 오늘 하루 종일 안 갔어. 감사하죠. 승객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거예요. 아셨죠? 추가 매수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올라가죠. 이게 10%입니다. VI 발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이만큼만 가더라도요, 여기보다 엄청나게 큰 수익이에요. 엄청나게 큰 수익이에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얘 왜 이러는데요? 왜? 애니 능률이 왜 그러는데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렇게 쳐져버려요. 그냥 냅둬요, 그냥. 또 추가 매수. 그리고요, 여기 장대 양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 장대 양봉 나오면서요, 이렇게 나왔던 거. 이게 14%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팔았죠, 그냥. 팔았어요. 이때 팔았다고요. 이때 그냥 깔끔하게 매도를 했어요. 그러고 지켜봤죠. 아니면 내 원금을 뺐어요. 원금 빼고요. 수익난 부분을 뭐 200이나 100만 원을 그냥 놨어요. 그러고 이 신호 나올 때 나는 팔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매매하셔도 되고요. 그랬더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2%, 실제적으로는 12%가 더 되겠죠. 추가 매수해서 계속 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는요, 이와 같이 흘러 다시 내려가더라 라는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요,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마지막 공지 드리면요, 예, 제가 격주로, 예, 격주로, 대전에서 무료, 예, 강연회로 소수 인원만 가지고요, 예, 한 달 안에 사실 말씀드리고요. 뭐 신청은 아래 샵37이 이게 제 이름, 예, 입력 후 문자 전송하시면요, 다 연락이 갈 겁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하고 많이 차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 소장이었습니다.